이미지, 이 이미지에다가 영상도 괜찮아요. 이미지 여기다가 효과 이름은 시뮬레이션에 있는 미스터 머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대상에다가 이렇게 드롭다운 하시거나 선택하셨다면 더블 클릭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미스터 머큐리를 적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고요. 요게 투명하다는 표시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 컴포지션의 배경 색깔, 요게 그대로 좀 보여지는데, 이걸 뭐 투명하게 놓고 체크하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미스터 머큐리를 던지고 난 다음에 여기 항상 이 리셋은 초기화입니다. 초기화 내용이고요. 그냥 놓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막 물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근데 혼자만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고, 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좀 뒤늦게 생각한 거였죠. 듀플리케이트를 한번 해주고, 얘는 효과가 있는 애고 얘는 효과가 없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혼자만 보면은 공간 안에 자 이렇게 투명한 것도 체크를 꺼보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밖에 안 나타납니다. 슈 머큐리 요거 혼자 보시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배경이 나오면 연관된 것처럼 보이고, 얘는 오리지널 원본이었죠. 효과를 지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봤을 때는 사막에 막 물이 품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 머큐리에 보면은 프로듀서라던가 다이렉션, 기타, 그래비티라던가 레지스턴스. 자, 프로듀서는 얘가 출발을 한 그 위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중앙이지만 위치를 위아래 지정해 주시고, 분출되는 방향을 각도를 지정해 주시게 되면 각도에 따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비티 그냥 중력이라는 뜻인데, 어디로 지금 기본 수치 1로 되어 있고요. 레지스턴스에 따라서는 고정되어 있는 이건 이제 방해되는 요소를 얘기하죠. 자, 그럼 요 파트를 한번 반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이 위에 있는 얘였죠. 자, 이게 데이터를 일단 건드로는 보는데, 일단 이 센터 위치. 지금 중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끌어주면, 끌어준 대로, 요 글자 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요 위에 물이 막 부출된 것처럼 나옵니다. 이 실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안 그러면, 절차는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다이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를 정해 주는데, 각도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제가 이 앞에가 기본 각도가 0이긴 한데 리셋을 놓고 할게요. 리셋이 이거네요. 리셋을 눌러도 360도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기울여 주신다거나, 이 앞에 있는 이 회전수 이건 360도 넘어간 건데, 자, 무관할 것 같아요. 리셋을 꼭 이 수치를 놓고 써라 라고 돼 있긴 하지만 제가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타겟의 위치는 한번 좀 플레이를 인디케이터로 움직이면서 볼게요. 밑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이 느낌대로는 안 가네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타겟 프로듀서, 그 다음에 방향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네요. 그 다음에는 중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중력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그래비티, 항상 밑으로 떨어지는 게 중력인데 제가 더 수치를 증가시켜 볼게요.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수치를 지금 어느 정도, 중력을 3.8로 지정했는데 제일 처음부터 놓고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놓으니까 그냥 수돗물이 쿨쿨쿨쿨 내려가는 것 같은, 물이 펌프로부터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마이너스 값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마이너스 값을 중력을 주시게 되면은 위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사과는 꼭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비티 하면 뉴턴 유명한 과학자가 있죠. 이건 퍼져서 위로 올라가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예, 중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값. 기본은 1이었죠? 1. 1 기억나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한번 다 돌고 난 다음에 속도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저항이라고 하는 뜻의 저항. 2차 대전 때 레지스턴스 이렇게 있어갖고 막 저항군이 있잖아요. 독일에 막 대비하듯이. 저항값이 기본값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조금 조절해 보시게 되면은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항과 관련된 부분은 편집. 예, 여기 저항값이 여기 나와 있는 1 정도 이렇게 밑에 여기 나와 있네요. 0.8 정도 그래비티 중력 위 밑에 있는 저항값을 주기 때문에 이거 0.8 정도 주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몽글몽글 편집 그래비티 밑에 있는 요거로 수치를 조금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어떻게 나타나나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물이 막 머물러 있어요. 아래 저항이 있나 봐요. 저항이 있다 보니까 머물러 있는 듯한 타겟이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 틀린데 제가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이 머큐리라는 건 글씨죠. 미스터 머큐리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 이상 되죠.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위치를 좀 다르게 주신다면 잠깐 값 좀 보여주세요. 제가 처리했던 애는 그래비티 기본값에다가 레지스턴스 저항 0.8 줘봤습니다. 1로 하면 안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1로 주니까 1도 뭐 그런 느낌은 없는데요.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타겟은 여러 번 움직일 수가 있어서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게 한다거나 이 물, 여기 있는 이 글자에다가 레이어 스타일까지 넣고 글자까지 막 흐느러지는 것처럼 만약에 표현하고 싶다면 여러분 아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두 개의 세트 이미지와 얘를 동시에 묶어준다면 글씨까지 지금은 글씨까지는 반응을 안 하죠. 그래 너 나름대로 놀아라. 요거는 물체로 움직인 거라 좋은 방법은 아니고 여기 타겟을 이렇게 위치를 움직여 주시면 저 만약에 같은 효과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프로젝트 우리가 연습하는 요 자리인데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글씨랑 같이 어우러지게 하고 여러 개가 퍼지는 것처럼 해주고 싶다면 조금 다른 방법을 쓰셔야 돼요. 이건 오리지널 이미지니까 그냥 냅두시고 여러 개가 퍼지는 것처럼 해주려면 얘 하나를요 듀플리케이트 하시고요. 얘 하나만 집중해서 솔로로 맞춤을 좀 주시고 여기 타겟 위치를 타겟 위치만 여러분들이 지정하셔가지고요. 얘는 여기서 한 것처럼 해주고 싶다. 지금 이제 혼자서 봐서 그래요. 애들을 전체 놓고 본다면 날 따라왔네요. 요 정도에다 찍어놔 볼게요. 예, 그런다면은 여기저기 물이 품어 올라오는 듯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본값으로 리셋을 눌러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게 이 센터로 움직이셔야 돼요. 잘못하면 물체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오른쪽에는 기본값이고요. 복제했던 거고 요거는 제가 레지스턴스 방금 전에 건드렸던
겹쳐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시죠? 이런 경우는 하나 이상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꾸며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밑에 렌더링이 되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 여러분들이 준비한 다른 이미지라든가 영상 아니면 컴포지션이 있다면은 동일한 느낌의 그런 표현도 이미지와 같이 동일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까지만 보여드리고 미스터 머큐리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정지. 예. 자, 뭐 어떻게 제가 뭐 예. 어떻게 시원하신가요? 자, 어떻게 느낌 아시겠어요? 자, 제가 또 예제를 하나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을 다운 받아 보셔 가지고 얘는 컴프로 만들어 보고 사막 레이어 대신에 컴프가 과연 그런 표현이 되는지 그다음에 관련된 레이어 스타일까지 해서 미스터 머큐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 다운받으셨다면은 바로 뭐 어디다 놓을까요? 아주 복잡할 때는 폴더를 만들어 두세요. 눈에 보이는 비디오 슈. 이게 아이콘 보기가 지원 안 해주죠. 여기다 놓고 컨트롤 I를 눌러서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다운받았던 다른 그림을 잠시 오려가지고 이 자리에 붙이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게 더 좋겠죠. 오케이, 가져와 봤습니다. 얘는 가상의 이름이긴 한데 여기 요 이름으로 컴프를 만들어 볼게요. 좀 나와라. 부수적인 거니까 그냥 들어가 있어. 이게 컴포지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름이 너무 길면 안 좋아요. 에이 컴프, 아 왜 그럽니까? 아 네, 너 저기 글씨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글씨. 예, 어떤 메시지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원하는 거예요. 예, 호프 원합니다. H-O-O 예, 호프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희망. 예, 글씨가 눈에 안 띄잖아요. 호프. 예,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테두리죠. 배색은 제가 이런 데서 끌어와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컬러면 어떨까? 네, 거의 블랙이 됐네요. 자, 테두리를 많이 주고 이 겹치는 듯한 내용은 많이 보시는 내용이죠. 호프, 예,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요거에다가 예, 컨트롤 D 해서 여러 개를 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준비를 해봤고 지금 현재 이 나와 있는 글씨 각기 좀 드리게 틀리게 요거는 유일하게 반전시킬 수 있는 애가 애프터 이펙트는 얘죠. 예. 필 컬러와 스트로 컬러로 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테두리. 이야. 그래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런 모습은 보기 싫으시죠? 요거는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이 테두리가 맨 밑으로 깔리는 요걸 처리해 주셔야지 메시지가 제대로 남겠죠. 저도 예. 세 번째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글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인데 자, 요 위에다가 아니 그냥 이대로 놓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효과들은 더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작업 중인 거였는데 이 느낌이 저는 싫었어요. 저희 이 느낌이 싫어서 여기 보이는 세 개의 JPG가 있는데요. 이게 다 물을 만들었던 오리지널 JPEG 이미지들이죠. 컴포지션은 지금 보이는 애들은 여러분 원한다면 현재 이미지로 Alt키로 이렇게 해주시면 애들이 다 모두 다 바뀌죠. 와우. 여러분이 또 원하신다면 이런 이미지들 이런 애들도 여기 있는 컴프가 대신해서 컴포지션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Alt키만 눌러주시고 1번 드래그해서 당사자만 선택한다. 관련 없는 애들은 잠가놓고 컨트롤 A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Alt를 미리 누르고 계시고 텍스처라고 했던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대로 교체가 되는구나. 예, 여러분 보셨던 많은 물들이 막 맺혀 있기도 하고 쏟아지는 부분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죠. 뭐 별다른 기술은 아닙니다만 예,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 그림 대용으로 움직이는, 안 움직여서 그렇지 예, 이 안에 있는 컴포지션 안에 있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인다거나 해주면 같은 장면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듀플리케이트 사이즈도 한번 일부는 올려놓고요. 많이 원한대요. 우리가 원합니다. I hope, I wish. 글자나 이런 게 움직이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같이 쓰면 좋겠죠. 너무 작은 애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작은 애한테다가 어떤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들어가 있는 애들. 우리는 이 사막2라고 하는 이 장면에는 여러분들 보셨던 많은 애들이 그대로 표현된 거. 제가 다른 애들 움직이는 걸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눈에 안 띄는 분들은 같이 쓰시면 좋은 게 드롭 샤도우예요. 예, 밑에 있는 건 오리지널, 원본, 아무 효과가 없는 애죠.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만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찍어놓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두 녀석들에다가 한쪽에만 줘볼게요. 얘가 위는 혼자 보실 때는 솔로가 제일 좋죠. 아, 이건 오른쪽에 있는 애고 얘한테다가 드롭 섀도우를 주시면 공간만큼 그림자가 나타나면서 조금 더 입체감을 좀 얻을 수가 있겠죠. 드롭 섀도우.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잡해요. 복잡하고 거리도 좀 떨어뜨려 보고요. 불투명도도 한번 건드려 보고요. 오파서티. 그렇죠. 검게 보이면 좀 이상하니까. 퍼진 정도 사이즈를 올려주시면 좀 뿌옇게 불투명도를 좀 올려도 되겠네요. 네, 이래야지 같은 입체감이 좀 들면서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멋진 효과는 여러분을 복사하셔가지고 컨트롤 C. 저도요. 저도? 너도? 네. 입체감이 드니까 너무 괜찮네요. 오, 그래. 저도요. 네. 너도 원한다면 네가 만들어. 싫어요. 컨트롤 V 페이스트를 해주세요. 효과가 그대로 드롭 샤도우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좀 진하게 해야지. 오파서티를. 오예. 너무 진하다. 원래 이 머큐리는요 드롭 섀도우랑 같이 해야지 더 멋집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솟아나오는 그런 샘물처럼 예, 우리의 아이디어가 많이 솟아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스터 머큐리 여기까지.